그거 차야 되는 거야? 좀 더 넓히신 거예요? 예, 넓혔죠. 에어가 아직 힘이 안 되는 거예요? 아니요. 예. 아, 나오고 있네. 이게 다 내면 딱 됐죠. 고생 끝에 고생 끝에 성공입니다. 외관 너무 좋아, 무조건 떨어지. 맞아, 같이 연속 작업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럴까? 옆에 저기 뛰죠, 뭐 붙은 거 저기. 그러니까 연속 작업을 하면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아. 몸을 키운 거 딱 느낌 좋죠. 잘렸죠. 어때요? 만족하십니까? 뒤에 이제 그냥 나오고 또 연속 작업하고 그러면 돼요. 빼놓으면 이제 염려할까요? 이틀 이상이야. 틀이 있으니까. 이게 5mm라고요? 5mm. 잘린 상태가 어때요? 이 정도면 괜찮아요? 네, 아, 네, 이렇게 나오면 돼. 이렇게만 나오면 되는 거지. 100%? 응. 그럼 이 정도면 뭐 그 계속 작업만 해주면은,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조금 그 부분은 이제 손 저렇게 당겨주든 해야 되겠네. 근데 딱 당겼잖아. 이렇게만 다 나와. 고생하셨네요. 그때 여기서 하면서 생각한 거잖아요. 이 생각이 우리, 안 났으면 그때 다 포기했는데. 여기 담당자인지 누군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짜 기계를 돈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. 완전 공작 시간이라니까 우리 집 와보면. 우리는 꼭 이렇게 거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. 네. 이게 끝까지 책임져주고 하니까. 사장님 고생하셨죠. 아유, 이거 몇 번째 뭐 아니, 새로 업그레이드 이걸 해보니까 이제 3일에도 가능하겠어. 이제 어떤 생각이 네. 자꾸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. 근데 이제 급한 집은 못 해. 제품을 급히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뭐. 네. 예, 이제 이거는 됐어요. 이제 일단은 이제 이거를 해봄으로 해서 작은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이제. 기다려줘서 고마워요. 아유. 아, 뭐 다행히 성공해가지고 다행이죠. 예예, 예. 서로가 좋은 거지 뭐. 이 기계 하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, 그리고 이거 치즈가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것들이 별로 아니 이거는 없죠. 돈가스에 얹을 거래. 아, 파는 게 아니라 돈가스에 얹는 거. 아, 그렇군. 치즈 돈가스. 저희 예,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